여러분, 드디어 저희 지역에 태풍 마이삭의 영향이 있어가지고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은 비가 좀 많이 올것 같아요. 햇볕이 전혀 없고 저쪽에 산에 보면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. 오늘 저는 또 비가 오기 때문에 물을 안 줘도 되지만 또 걱정이 돼서 나와봤어요. 이렇게 쓰러진 아이가 있을런지 이렇게 아이들을 쭉 살펴보러 꽃밭에 나와 있습니다. 제가 늘상 봉숭아,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요 아이가 페트라스 웨딩이에요. 페트라스 웨딩이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싱싱해요. 늘상 달리아만 올려가지고, 여러분들이 또 달리아를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지만,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은 달리아에 관심이 없어요. 그래서 저만 좋아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오늘은 또 저희 집 텃밭 정원에 이 영국장미가 활짝 폈어요. 저는 이 장미를 꽃은 굉장히 예쁘지만 기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선호하진 않았었는데 또 남들이 기르는 걸 보니까 또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영국장미를 몇 포기 심어놨어요. 이 장미는 봄에 활짝 피고 그리고 여름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. 힘들어하다가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싱싱함을 되찾았어요. 이렇게 싱싱해지고 그리고 제가 또 장마 가지기 전에 영양제도 주고 그리고 여기 방제를 했어요. 토양 살충제 조금 뿌리고 그리고 여기 이파리에 벌레가 너무 타가지고 농약방에 가가지고 그냥 살충제를 사다가 좀 이렇게 방제를 하니까 아이들이 꽃도 잘 피고 그리고 이파리도 이렇게 건강해졌어요. 저는 뭐 제가 또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천연 살충제 이런 거 만들 줄도 모르고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냥 농약방에 가서 살충제, 장미에 해충이 꼈어요 하니까 또 사장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살충제를 쳤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장미가 이파리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어요. 햇볕이 바짝 나면은 굉장히 예쁜데 이 아이가 삶은 색이에요. 요즘 영국 장미는 이런 식으로 오스틴 장미는 이렇게 개량을 한것 같아요. 겹으로다가 굉장히 풀감이 이렇게 똘똘똘똘 말려 있어요. 그냥 볼 때는 장미 안 같죠. 근데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오스틴가에서 개량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장미는 장미처럼 생겨야 되는데 장미처럼 안 생겼어요. 여기도 지금 꽃봉오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뒤에는 여기 겹 빨간색 봉숭아는 이제 씨앗이 서서히 저런 식으로 씨앗을 다 메꿔 있어요. 여기 또 씨앗이 엄청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저쪽으로 가면 영국 장미랑 또 독일 장미 보라색이 피었어요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미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여기는 디바예요. 제가 영국 장미를 찍으러 가다가 여기 디바가 또 너무 예쁘게 피어가지고 디바 쪽으로 잠시 시선을 돌렸답니다. 요 디바는요, 키도 크고 이렇게 건강하게 너무 잘 커요. 진짜 제일 먼저 꽃을 피워줬고,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아주 건강해요. 여기 바로 앞에 있는 피치 생크림. 이 아이는 꽃볼도 작아지고, 이런 식으로 지금은 꽃이 두 송이밖에 안 피었어요. 근데 디바는 여러분, 이렇게 많이 피었어요. 그리고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? 제가 또 중간으로 새끼로 세고 있습니다. 파이어 앤 아이스.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또 예쁜 아이가 피었습니다. 여기 제가 애정하는 주황색. 제가 요 색감을 굉장히 좋아해요. 주황색감, 백이롱. 여기 빨간색도 있고요. 여기 가면 캔비 센티니얼. 제가 애정하는 아이 또 이렇게 활짝 피었어요. 여기도 또 벌레님들이 갉아 드셨네요. 새가 먹었는지 벌레가 먹었는지 이렇게 쪼아 먹었어요. 캔비 센티니얼. 백이롱도 예뻐요. 비가 여러분 점점 더 오는 것 같아요. 제가 이쪽에 제트로트 제킬 영국장미가 이렇게 아주 예쁘게 피어나고 있어요. 여기도 있네요, 밑에. 영국장미를 얼른 이렇게 찍고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. 비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. 이번 비는 다비보다는 강력한 것 같아요. 바람은 동반되지 않았는데 비가 좀 빗방울이 세요.
여기 이런 식으로 몽우리 요래 필 때가 굉장히 예쁘죠. 여기도 이제 여름에는 힘들어 했다가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이런 식으로 장미가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영국 장미, 제트로트 제킬이고요. 밑으로 가면은 여기 독일 장미. 제가 보라색 장미라고 한 아이를 구입했는데 색감이 굉장히 특이하고 예뻤는데 살짝 핀 모습은 덜 예쁘죠? 어제는 굉장히 예뻤었는데 오늘 너무 활짝 펴버렸어요. 어우, 비가 점점 더 거세게 오는 것 같아요. 여기는 또 쓸데없는 이런 풀들이 잔뜩 자라고 있습니다. 저쪽에 한번 더 가볼까요? 여러분, 이 아이 꽃사과예요. 저희 집 텃밭정원에 꽃사과가 이렇게 빨갛게 아주 예쁘게 잘 익었어요. 나무는 키가 굉장히 큰데 딱 한 개, 달랑 이렇게 한 개만 열리고 아주 예쁘게 빨갛게 잘 익었어요. 이렇게 주렁주렁 달렸으면 예뻤을 건데 이렇게 딱 하나, 사과 한 개가 예쁘게 물이 아주 잘 들었어요. 요 사과나무는 꽃사과예요. 꽃사과인데 군청에서, 어머, 번개가 쳐요. 군청에서 식목일날 나눔 행사할 때 그때 얻어다가 심었는데 올해 이렇게 예쁘게 사과 한 개를 수확을 하게 되었답니다. 비가 점차 많이 내려가지고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예쁜 빨간 꽃사과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옷이 다 젖었어요. 꽃사과 이렇게 예쁘게 아주 빨갛게 잘 익었어요. 옆에 보면은 또 다할리아가, 노란 다할리아가 또 이렇게 있어요. 노란 다할리아가 있고 그리고 또 장미봉숭아, 그리고 이쪽에는 또 핑크색 여기 다할리아. 저희 집에는 진짜 다할리아가 굉장히 많아요. 비가 오기 때문에 제가 얼른 영상을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. 태풍 마이삭이 다시 올라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비설거지 단단히 잘 하셔가지고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.